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강은정입니다. 저번에 영상 8부에서 드디어 온 가족이 두만강을 정말 또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졸이면서 중국 땅에 와서 브로커를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막또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는데요. 근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 식구 중에 저희 언니가 빠졌는데요. 제가 여러분 우리 언니를 돈 주고 사왔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아버지 제가 연락을 한게 2011년 1월에 연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엄마한테 연락했을 때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엄마가 내가 엄마 나이인데 와 오세요 하니까 가겠다 했는데 언니가 없대요. 언니 어디 갔어요? 너 찾겠다고 은정아. 중국 간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럼 이야. 얼마 안 됐죠. 1월 1일 날 근데 넘었으니까. 언니가 왜 중국을 오게 됐어요? 그게 뭐 자세한 언니가 그 단성 힘들어서 그저 뭐야 그 동정서 그것 똥어그 때문에 때문에 그 갚느라고 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돈다 갚긴 갚아서 갚았어요. 그거 다 갚았단 말이야. 참그 중국 돈 5천원 하늘로 날아나고 자세한 거다 다시 돈으로 벌어서 갚았어. 다 갚았어. 대단하네. 그 중국 돈 5,000원이면 북한에서 그돈 벌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 5천원 중국 돈 5천원도 한 10년 벌어야 10년 동안 벌어갔나 5천원도 그때 당시 중국 돈이 100원당 북한 돈 7만원인가 8만원인가 했어. 얼마예요? 어치로 전 7만원 5,7에 35, 350만 350만 원이야. 원에 이야, 북한 돈 350만 원을 그럼 빚을 갚은 쌀은 건데. 이그돈 버느라고 엄청 힘들어서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이 나보고 길더라고. 하루나니 12월 달이야. 그러니 너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 너도 그럼 언니가 너한테 갈까 하더래. 근데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글쎄 말이야. 한국에 온 것만 알고 모르잖아요. 그냥 한국에 가려고 했겠지, 나 언니도. 찾으러. 그런 게잔 뭐, 강, 뭐, 가라길라. 아버지 그랬어요? 엄마가 그런데 가라길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래. 북한은 그래. 그때 당시도 딸이 없어지고 아들이 없어져서도. 근데 그때는 북한은 지금도 그렇잖아. 장사 나가면 몇 달씩 나가는 것들 많잖아. 한 그렇지. 1년 있다 돌아 들어오는 것도 있고, 1년 넘게 있다 오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 그래서 북한에서 장사 길 떠나면 행방 떠난다 그래요. 행방. 행방 없다 행방 없이 그래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행방 떠난다고 하는데 행방 간다 이제 뭐. 그런데 그 가게 되면 없어지면 딸이 어디 갔나 물어. 아, 장사 나가는데 모르겠다고 안 온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 응? 그럼 뭐 부모가 뭐 부모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가서. 응?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가겠다고 하더 가 보, 가를 가겠다고 하더라. 그럼 가겠다면 보내라. 거기 시험이 뭐나뭐 좋은 것도 없고. 빚만 지고. 그래서 넘은 게 그때 당시 내 전화번호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 그 1월 1일 날 넘었어. 자기 친구하고. 그 북한이라는 거 1월 1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남한은 음력서를 잘 세지만은이 북한은 양력서를 명절로 보잖아. 그렇죠. 그냥 양력설이 특별 경비 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그 군대들도 명절이라고 술도 좀 술도 좀 마시고. 마시고 좀이 경비가 그래 좀 강화되진 않아.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일요일 날밤 한강 밤에 자기 친구하고 둘이 얼음 타고 넘었지. 근데 걔네는 그때 얼음에 땅땅 다 얼었으니까니 뭐 발은 뭐 하나 벗지 않고 물에 안 그치, 적시고 미끄럼틀 타고 넘었지. 걸어 걔 넘었지 뭐. 1월이면 저도 1월에 넘었잖아요. 넌 1월 넌 25일날 내가 25일 날 넘었는데. 넘어진 날 집에서 공범이야. 정확히 없어진 날 23일날. 그래서 넘고 넘어서 그다음에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놓으면 되면 전화, 너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너한테 전화번호. 그때 그 내가 그, 저, 동장사이. 그 하면서 중국, 그, 이? 밀수하면서 그 중국에 그, 아는 분이 있었단 말이야. 여자. 그래서 내가 갈 때 그, 너 여기에 찾아가서 돈 받으라.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너니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거기. 그 다음에 너하고 전화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국 전화번호를 엄마가 너한테 알려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니가 다음에 그 중국에다 전화한 거 아니야? 언니 찾으라고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제가, 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당사자에게 또 스토리를 들어야 재밌어요. 아, 재밌다기보다는 우리 언니 얼굴 나가는 걸 좀 이렇게 쑥스러워하니까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제가 저 앞에 모셔놓고 리얼하게 얘기라도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저희 언니를 그렇게 집에 연락을 해서 엄마 나 있는데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가겠다 망설이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겠다고 갔대요. 한 달도 안 됐지 뭐. 저를 찾겠다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지. 그 큰 중국에서 어떻게 찾아요. 분명히 팔려가거든요. 나는 내가 한번 겪었으니까. 막 근데 엄마가 전화번호를 하나 줬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죠. 그걸 줘가지고 거기 연락하면 언니를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전화했어요. 했는데 여자가 받더라고요. 그 중국 조선족 여잔데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우리 언니 이름을 대면서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대요. 모른대? 처음에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전화했어요. 누구나 물어봐요. 내가 동생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이제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나 찾아야 되는데 좀 알게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만난다고 만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애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딱 그랬죠. 대놓고 우리 언니 내가 한국에 데려오려고 한다. 나 찾아서 꼭 언니 만나야 된다. 근데 그때 진짜 만나고 싶었거든요. 데려와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려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언니를 이제 중국에서 팔려가서 애 낳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넘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찾아야 된다 이 생각인 거죠. 또 지금 그때는 솔직히 무슨 정신이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얻은 게 언니가 저기 시골 한적한데 500만 원에 팔려갔대요.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됐었거든요, 아버지. 야. 그래서 500만 원? 예. 중국 돈. 아니 5만 원. 중국 돈 5만 원. 예, 중국 돈 5만 원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저기 한적 시골에. 길에서 그거 가면 어떻게 만나야 되냐? 야, 그때 언니가 거기 가서 시집은 간대. 시집 갔지. 남편은 없다고 하잖아. 아, 남편 내가 없었죠. 네가 없었던가? 예, 내가 없었지. 내 탈북 스토리를 아직 안 했는데요. 따로 할게요. 근데 내가 시집은 간대. 남편 얼굴 못 보고 만나고 헤어진 상태로 이제 만나자고 있다 전 도망쳐갖고 진짜 기구하지. 근데 네 남편은 뭐 서울에 와 있었잖아. 한국에 와 있었어. 맞아요. 네. 돈 벌러. 예, 뭐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니지. 아버지. 네가 시집 팔레간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났으면 남편인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남편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하면 만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자기네 그러니까 언니가 그 팔려간 돈 중국 돈 5만 원을 자기한테 주면은 언니를 나에게 돌려주겠대요. 근데 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부모님도 모셔와야 되고 아니 돈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고생하다가 좀 깎아달라 안 깎아주더라고요.
좀 낮춰주세요. 안 낮춰져요. 얼마 그다음에 달라 일등 얼마 달라고 하던가. 그 5만 원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중국 돈? 예, 기캠 언니 중국 돈 5만 원, 주겠다고. 한국 돈 얼마야? 그때 당시 1,000원, 1,000만 원 거의 아, 됐었거든요. 1,000만 원?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쨌든 그때 중국 돈 1,000원이면 대한민국 돈이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예. 중국 돈 안, 잠깐만요. 5만 원이니까 5만 원, 중국 돈만 원이면 대한민국 돈이 200만 원 거의 가까이 됐어요, 아버지. 중국 돈만 예. 원이면 예. 언니가 5만 원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아니 만 원이 만 원은 그렇게 되지. 180만 예. 정도 되겠네 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싸움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나도 그 돈을 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르는 게 값인데.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달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하고 진짜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딱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 나 어차피 그돈 없다. 언니 살아있는 것만 확인했으니까 언니 언니대로 살겠죠. 그 소식이라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고 내가 끊었어요, 전화를. 그렇게 하니까 얼마 안 있다 다시 전화가 와서 기캄은 400만 원에, 그러니까 4만 원에 대한민국 돈 800만 원 주게 되면 언니 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200을 낮춘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언니 찾으러 먼저 가려면 30만 원 차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3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줬어요. 아버지 먼저 주고 그렇죠. 나서 야. 그다음에 찾았대, 언니를. 찾았으니까 400만 원을 먼저 보내래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언니를 살짝 받고 돈안 주게 되면 끝나고 나도 돈 먼저 보내고 그 사람이 내 언니를 안 나에게 안 넘겨주면 당하는 거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칼자루는 그쪽이었으니까 400만 원을 내가 뺏긴다 생각하고 줬어요. 저 주고 데리러 출발했다. 이렇게 연락이 또 왔어요. 돈을 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데리고 와서 저를 통화를 시켜줬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아버지 언니가 목소리 저랑 똑같잖아요. 은정아 목소리 그렇게 찾으면서 우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보낸 그 브로커에게 우리 언니를 넘겨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 넘겨받았다는 전화를 그 자리에서 받고 그 자리, 그러니까 어차피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다돈 이체하니까 돈 보내는 거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언니 받았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언니, 지금 내가 보낸 브로커한테 갔어? 누가 위협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래. 내가 다 확인했죠. 그렇게 하고 언니가 거기 안전하게 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을 따닥따닥 해서 딱 계좌이체를 폰뱅킹으로 한 거예요. 하고 우리 언니는 내가 보낸 안전한 한국으로 오는 그 선을 만나서 라오스로 왔거든요. 근데 오는 과정에 언니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 이게 얼마 웃기나 봐요. 자기가 그 돈에 팔려갔대요, 진짜, 5만 원에. 팔려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자가 언니한테 또 다시 그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야, 너 한국에 동생 있냐? 그러니까 언니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동생이 너 찾는다. 너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치에서 예,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언니가 똑똑해요. 우리 언니가. 머리가 좋아요. 그 전화번호를 따다닥 암기를 했나 봐. 나 알고 그래서 있지요. 너 빨리 도망쳐라 하고 전화 딱 끊었는데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랑 전화했냐. 우리 언니가 전화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자기가 팔아먹은 집에 집 전화번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전화선을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 사람이 그 조선족이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그러니까 조선족. 완전히 다 끊어버리더래요. 통화 못하게. 그렇게 하고 언니가 아, 이제 내 동생이 찾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여기 지역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그 도망친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그건 우리 언니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도망을 쳤대요. 어쨌든 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거 소지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소지. 해가지고 소지 그 빌려달라 해서 그걸 빌려서 그 여자한테 전화하니까 그 여자가 그 택시 기사를 바꿔갖고 어디까지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5만 원에 팔아먹고 돈은 또 나한테서 따로 받고 야. 야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언니는 도망치기 해서 그치 거기는 돈은 안 주고 그치 그쪽에 돈, 돈을 준 게 아니지 팔아서 5만 원 가지고 그쵸 응? 그냥 거기서 도망치라 읽고 그, 나한테 또 돈 받아먹고 너한테도 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서글프면서도 불편한 진실인 게요. 오늘날 위안부는 탈북민 여성들이에요. 이렇게 팔려다니고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이걸 떠나서 탈북민 또 남자들 뿐이에요. 일을 하잖아요. 어디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꼭 존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쁜 사장을 만나면 일하고 반도 못 받아요 월급을. 그러니까 또 한성질 하잖아요. 얼마나 타양해서 돈 못 받고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조금 욱하고 싸우면 신고해버리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겪는 서름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팔려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자녀 낳고 사는 사람도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근데 팔려 안 가면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저 중국이 없으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어떤 작용을 하냐? 선과 악의 작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배고픈 진짜, 탈북민들이 중국 빼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중국이 중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그럼요. 있고 그래요. 다 예. 나쁜 건 아니야. 맞아요. 막 경찰들은 난 만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서민들은 좋은 사람도 많대. 네. 그러니까 경찰 중에도 자기 딸 같아가지고 도망치라고 해서 풀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언니를 어렵게 찾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행으로 태운 거예요. 태워가지고 오다가 브로커가 갑자기 그 한국 브로커가 저한테 돈을 보내래요. 200만 원. 그래서 왜 200만 원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언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고 아픈데 언니가 거기 오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북한에서도 고생하고 동생 찾아서 이제 간다 하니까 긴장도 풀리고 엄청 몸이 아팠나 봐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분증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의사를 초청해서 빨리 링게 맞고 이거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언니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맹장도 안 좋았고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하대요. 엄마 사람 살려야지 어떻게 해서 언니 살 그 사는 데만 830만 원 병원비 200만 원 한국으로 출발해서 중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게 350만 원 생활비 자, 라오스에 들어가서 자전 네가 수고했어 라오스에 들어가서 생활비로 또 한 얼마 재판비 얼마에서 계산해보니까 1500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못 만나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돈이 없으면 탈북도 못 시켜요. 예, 그래.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 다 만나서 그렇게 우리는 2011년 12월에 정말 온 가족이 하나원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쭉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정인의 집안 탈북 스토리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드라마 중에 노동개구편이라는 연속극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그 주제곡으로 나오는 가사가 참 좋거든요. 근데 결국에 꼭 가서는 잘 나가다가 또 역시 어김없이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겼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렵게 그 과정을 헤쳐온 저희 집의 그 인생 스토리를 이 노래의 가사가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내가 안긴 품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그거를 솔미언니처럼 이렇게 아코디언 치고 노래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 악기는 다를지 모르니까 근데 또 MR이 없어요. 그래서 육성으로 이렇게 반주 없이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추억의 돛을 달고서 저 멀리 올라가 보니 곡절도 많은 내 인생 급이 급이 흘러왔네. 사나운 파도를 넘어 내가 닿은 포근은 어디. 대한민국 사랑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리었네. 인생의 길은 멀어서 때로는 주저앉아도 또다시 희망 꿈꾸며 그 세계 일어서네. 사나운 파도를 넘어 우리 모두 갈 곳은 어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네. 사나운 파도를 넘어 내가 닿은 포근은 어디. 대한민국 자유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리었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